골다공증은 정말 주의해야 할 질환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골다공증이 생겨도 어디가 아프거나 그런 특별한 증상이 없다 보니까 검사도 안 하고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면서 골다공증을 알게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골다공증은 그냥 방치하면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골절 이후에 사망률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50세 이상에서 고관절 골절 환자가 15.6%가 1년 이내에 사망을 했고요. 척추골절 환자는 5.4%가 1년 이내에 사망을 했습니다. 매우 심각하죠.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오늘은 골다공증이 생기게 하는 나도 모르게 자주 먹고 있는 음식 세 가지와 또 골다공증이 잘 생길 수 있는 경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19년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50세 이상 성인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 환자고요. 70세 이상 여성에서는 68.5%가 골다공증 환자라고 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다공증 환자의 10명 중 3명만 치료를 받고 나머지 7명은 치료도 받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 치료를 시작해서 1, 2년이 지난 뒤에 계속 치료를 받는 환자 비율은 10명 중 2명 이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가기 쉽죠. 그래서 평소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칼슘이 많은 음식, 또 비타민 D도 챙겨 드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대로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피하고 또 골다공증이 잘 생기게 만드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골다공증이 잘 생기는 경우 첫 번째는 바로 설탕과 같은 단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입니다. 그 이유는 당분이 칼슘을 소모시키고 또 신장을 통해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가능한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골다공증이 잘 생기게 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인은 칼슘과 만나서 칼슘 불용성을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 칼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탄산음료입니다. 이 탄산음료는 인도 많이 들어있고 또 설탕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그 밖에도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도 인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가공육은 또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소시지나 햄과 같은 가공육을 어느 정도까지 먹으면 괜찮은지, 또 어떻게 먹어야 덜 해로운지에 대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영상을 최종 화면과 설명란 링크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영상도 꼭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인이 많은 음식이 동물성 단백질, 즉 고기에도 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가능한 인을 적게 먹으면서도 단백질 섭취를 하기 위해서는 인이 적은 단백질을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계란의 흰자가 좋습니다. 또 고기를 먹을 때도 구워 먹기보다는 삶아서 수육이나 보쌈으로 먹게 되면 인을 줄여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세 번째 음식은요. 바로 커피와 술입니다. 카페인은 칼슘을 배출시키고 또 알코올은 뼈 생성을 억제하는데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커피와 술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뼈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골다공증이 빨리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골다공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저체중인 경우인데요. 특히 젊은 나이에 뼈를 단단하게 충분히 생성해 놓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잘 만들어둔 뼈로 평생을 살아간다고 보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중년 이후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골밀도가 줄어드는데요. 젊을 때 골밀도를 충분히 높여놓게 되면 아무래도 골다공증이 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젊은 나이에 뼈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또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도 적게 나가는 상태가 되면 골밀도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체중이 어느 정도 적절해야
뼈에 하중을 주어서 뼈도 튼튼해지는데요. 뼈에 하중이 적으면 골밀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너무 마른 체형 또는 저체중인 경우에 골다공증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당뇨병과 만성홍파병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 당뇨병과 골다공증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일형 당뇨인 경우는 인슐린 분비가 감소되면서 여러 가지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골밀도가 감소하기 쉽습니다. 2형 당뇨인 경우에도 정상인에 비해서 골밀도가 낮지는 않지만 뼈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골절 위험도 증가하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성 홍파병의 경우도 골다공증이 잘 생기는데요. 비타민 D가 원래 홍팥에서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제 기능을 잘합니다. 그런데 홍팥의 기능이 떨어지면 비타민 D도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골다공증이 잘 생기는데요. 만성 홍파병이 있으면 정상인보다 골다공증 위험이 2배에서 17배까지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더 주의하시고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골다공증이 잘 생기는 경우 세 번째 경우는요.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을 자주 먹는 경우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 질환에 아주 특효를 가지고 있는 약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질환에서 스테로이드를 오래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만성 알러지 질환이나 류마티스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있을 때 이 약을 쓰게 되죠.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약을 써야 하지만 항상 골다공증에 대한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요. 그래서 검사도 자주 받으시면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조치도 함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음식들과 또 골다공증이 잘 생길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늘 뼈 건강 잘 챙기시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